왜이 변호사는 이렇게 욕을 먹는 걸까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쁜 범죄자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욕을 먹은 걸까? 바로 그의 만행이 한몫했을 텐데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변호사의 만행을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내가 이걸 보고 진짜 너무너무너무 놀랬단다. 자, 이 변호사도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했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후쿠다의 범행에 대해서, 이제 우리 피고인은 이제 그 고의가 아니다. 약간 좀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후쿠다가 범행해서 저질렀던 걸 이 만인 앞에서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일부러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어떻게 했다라고 흉내를 내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야, 처음에. 막 하지마 하지마 막 이러고 하니까 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질식하게 됐다. 그래서 죽게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본 이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어? 여러분, 이 만인이 보는 건데 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또 내 눈으로 보는 거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한 거잖아. 변호인의 직업이 물론 자신이 맡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변호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거잖아. 그 자신의 이 후쿠다를 변호하는 거야.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죽인 거라고. 그래서 내 피해자는 계획적이 아닌 모르고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다라고 이렇게 만인 앞에서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미치는 거지.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 자기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변호사가 만인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 근데 지금의 일본의 변호사가 굉장히 모자라요. 일본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당시 2011년도에는 그때 변호사가 2만 명밖에 웃돌지 않았어요.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본 국민이 6천 명이 있다면 한 명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던 거야. 그 당시에 한국은 2,500명이 한 명당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낫던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변호사가 모자르면 차라리 변호사 취득을 조금 쉽게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야, 그러면은 변호사가 아니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돼야 변호사인 거지. 아무나 다 딸 수 있으면 그게 변호사겠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신이 엘리트인 걸 자부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온갖 정말 나쁜 끔찍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범인들을 변호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쪽수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도 좋은 변호사가 있고 나쁜 변호사가 있잖아. 내가 이렇게 떴는데 씨 돈 좀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약간 이런 나쁜 변호사들도 있잖아. 그런 비윤리적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수가 너무 모자르니까 일본 변호사회 자체가 약간 이 변호사를 좀 제명시키거나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을 다 제명시키면 야쿠자가 운영하는 그런 위장 기업의 법률 자문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살인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든지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 뭐 변호하는 사람 다 제명시켜야 되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피해자 측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서 그 변호사 제명시켜 하더라도 이거는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지.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사는 약간 설령 피고인이 극악무도하고 흉악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라도
그러니까 뭐 상종할 수 없는 정말 막 쓰레기라도 이 피고인을 변호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야. 근데 그 말이 맞기는 맞잖아요, 여러분. 왜냐면 나쁜 범죄자라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 사람도 한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이지. 그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고 이게 뭐 증거 조작을 하거나 뭐 증인을 매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야, 물론 절대.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이 받는 처벌의 수위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 변호사가 하는 당연한 일인 거잖아. 그 사람도 이게 직업이니까. 그래서 정황상 가능하기다만 하다면 얘가 저지른 건 물론 계획적인 살인이었지만 어쨌든 변호를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 가벼운 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건 그 변호사가 직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지. 자신의 역할과 뭐 수행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제명당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긴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지. 정말 나도 이제 막 이런 막 범죄 드라마라든지 이런 막 범죄에 대한 거를 막 조사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니 왜 이딴 새끼를 변호하지? 정말 이런 새끼는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저도 막 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직업,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자, 근데 진짜 변호사한테 피고의 범죄, 얘가 뭐 그 나쁜 범죄자의 범죄와 뭐 책임 추궁까지 요구할 거라면 굳이 변호사, 검사, 판사 이렇게 영역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 검사는 맨날 착한 사람이고 그럼 변호사는 맨날 나쁜 사람이고 그런 거잖아. 자, 더 구체적인 차원에서 변호사회가 징계 청구를 만약에 받아들였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누가, 어떤 변호사가 나쁜 그런 피고인의 그 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어. 아니, 자기는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를 낮추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그러면 어떤 변호사가 자기의 그 고객을 위해서 변호를 하겠어. 맞잖아. 당연히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걸 다 꺼리게 돼. 지금 변호사 누가 하겠니? 다 안 하지. 그런데 만약에, 피고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죄일 경우에, 누명을 쓴 사람일 경우에는 그럼 그 사람들의 죄는 누가 벗겨줄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자신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이런 사례와, 그리고 이제 많은 범죄 행위에 가담하기까지 하거나 혹은 뭐 야쿠자, 고문 변호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선상에 놓고 봤을 때는 그런 변호사들은 나빠! 그런 야쿠자나 범죄자들의 변호사는 나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해요. 변호사도 자기 직업이고 피고인을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피해자의 남편인 모토무라 히로시 씨는요, 아내 야요이 씨와 연애 때부터 주고받은 편지를 책으로 펴냅니다. 그게 바로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책으로 펴내요. 그런데 이게 2007년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요. 야마구치현 히카리시 모녀 살인사건 피해자인 남편은요, 모토무라 히로시 씨가 낸 책으로 사건에 대한 이런 뭐 수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수필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을 때 자신의 아내와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출판한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모토무라 히로시 그리고 모토무라 야요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이름이 합작한, 그렇게 같이 그 책에 올려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아내가 아이를 낳잖아요. 내 아이가 어렸잖아.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육아 일기 같은 걸 쓴 거야. 아이와 남편에게 이렇게 쓰는 이런 편지를 쓴 거야. 아, 근데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막 눈물 막 나올 것 같고. 일단은 이 가족들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와 함께 보시죠. 이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야. 이 아이가 영상을 찍은 거예요. 함께 보시죠. He's saying, "Look, you're huge." 같이. 엄마는 그래. 2,698g 여자애입니다. 절대 히롯입니다. 절대 히롯이랑 눈이 완전 똑같아. 내가 소꿀이야 뭔데? 눈이 똑같이 닮았어. 자, 이게 살아있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히로시상의 가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내의 일기가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아일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쓰면서 이제 아내가 매일매일 쓰는 그런 편지 같은 일기였는데 제가 그 일기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아내의 일기 영상도 저와 함께 보시죠. 아, 너무 슬퍼, 진짜. 이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였냐면, 육가가 どんどんどんどん 大きくなるね. 히로시 소크린이 成長していってる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아가 돈돈돈돈 육아짱 얘기는 육아짱이야. 그러니까 육아가 점점 커지고 있어. 히로시랑 눈 정말 히로시랑 똑같이 성장하고 있어. 히로시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편이랑 똑같이 이렇게 닮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파파라는 글씨가 보이잖아. 육아가라 파파에노 메시지. 육아가 아빠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 그림이 애기가 그린 그림인 거야. 애기가 그냥 막 이렇게 자꾸 쓴 거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야. 아, 너무 마음이 아파. 3월 19일 금요일. 파파 탄저비 오메데토. 아빠 생일 축하해요. 와타시모 히로시모 23살이 났다네. 40살 50살도 ずっとずっと 一緒に 이어오네. 나도 히로시모 23살이 됐네. 40살, 50살, 아, 나 자꾸 눈물 날 것 같아. 40살, 50살이 돼도 우리 계속 계속 함께 있자. 이런 거를 글을 쓴 거예요, 편지에.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 일기에 그 당시에 이 야요이 이 아내가 당일날 쓴 편지가 있어. 그 살해당한 날 쓴 그 마지막 일기가 있는 거야. 제가 그 일기를 가지고 왔어요. 아, 나 이거 조사하면서도 울었는데. 아, 갑자기 씨, 눈물이. 날짜 보이시죠? 4월 14일이에요. 이 여성분, 이 아내가 그 죽임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아이도 그렇게 목졸라 질식한 날 쓴 글이에요. 이게 4월 14일 수요일. 육아가 헌더니 오키크 났다네. 오모크 났다까라 다코토모 쓰라이데스. 육아가 진짜 커졌어. 커져서 그런지 안고 있는 것도 힘들어. 이런 일기를 썼어요. 아, 진짜. 이렇게 쓴 일기장이 있었어요. 4월 14일 사건 당일날 썼던 아내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자, 남편은 죽은 아내의 마지막 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그에게는 아내의 일기뿐만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함께 찍었던 몇 안 되는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남편이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인터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 부금을 좀 미리 깔아놨어요. 그래서 약간 좀 남편의 목소리가 작은 점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걸 미리 한번 올려봤어. 음악이 깔린 그 인터뷰 영상이라서 영상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봤더니 저작권에 걸리는 음악이 있어서 제가 거기다가 부금을 좀 제가 더딥혔어요. 그래서 남편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대신에 제가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도 됐네요. 昔の思い出とか思い出してニコニコ笑ってるんですよね. 이 사진을 보면은 옛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여기 보시면 니코니코 이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페이지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오면 다음 장이 없다는 게 너무 슬퍼요. 역시 보고 있으면 마지막 페이지에 왔을 때 너무 슬픕니다. 역시 저도 7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까먹게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어땠지? 아내는 이럴 때 무슨 얘기를 했었지? 이런 것들이 떠올립니다. 딸은 무슨 어떤 목소리로 웃었었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진 속에는 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아, 나 진짜. 自分自身こういったこと忘れちゃいけないと思ってますし忘れたくない. 나 스스로도 이런 것들을 잊고 싶지 않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은 좀 가끔 무정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렇게 흘려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장소에 가봐요. 그런 장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추억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약간 좀 어떤 고민하는 거 망설여질 때 그리고 어떤 거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에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장소에 의미 있는 장소에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때는 너무 죽을 것 같지. 너무 슬프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이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도 물론 아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사람은 계속 살아가는 동물이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억 마음속에서 약간 흘려보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아, 우리 아빠가 이럴 때는 이런 얘기 해줬었는데, 우리 아빠가 이런, 뭐, 웃었었는데, 이런 목소리로 웃었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아내가 어떤 목소리였지? 아내가 이럴 때는 나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었지? 우리 딸 웃음소리가 어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기억이 좀 안 날 때가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노력을 한대요. 이걸 잊어버리고 싶지도 않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장소에 찾아가서 내가 좀 마음속에 막 뭐 고민이 있을 때라든지 뭐 어떤 생각이 날 뭐 어떤 생각에 좀 빠져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약간 좀 추억이 담긴 장소에 가서 이렇게 좀 마음을 추스린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낸 책의 주된 내용은 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이런 남편이 쓴 주된 내용이 이건 거야. 그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였잖아. 그러니까 주로 편지를 쓰는 사람은 아내인 모토무로 야요이 상이었고 남편이 그 사이에 약간 중간중간 해설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책이었대요. 자, 그 책의 내용은 1994년 겨울부터 사건이 일어난 1994년 4월 14일 당일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연애 그리고 결혼 아이의 출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적인 편지를 출판하면서 뭐 미성년자 때에 뭐 음주를 했거나 아니면 아내와의 약간 이런 성생활에 대한 좀 노골적인 묘사 그리고 친구나 지인에 대한 노골적인 험담들 같은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많은 비판을 받았대요. 그런데 왠지 그 이후에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편집은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2007년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되죠. 자, 그 영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책의 그 영화가 뭐였냐면 천국에서의 러브레터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천국에서의 러브레터. 자, 원작에도 그런지는 불분명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는요, 사건에 대한 그런 자극적인 묘사는 없어요. 그리고 뭐 사건 이후에 재판 과정까지 담았는데 어쨌든 영화가 개봉되는 시점에서 범인에 대한 그 영화가 개봉되는 그 시점이 이 범인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려고 했던 그때 이 영화가 개봉이 돼요. 그러니까 타이밍은 좋았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요, 2010년 일본 와우와우란에서 이 사건을 다룬 휴먼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제목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세 키미와 제스보토 타타카했다노카. 왜 너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는가? 라는, 나 갑자기 목이 확 메지, 왜? 왜 너는 절망과 싸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타이틀로 휴먼 드라마를 이제 개봉합니다. 자,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 여기 보이시죠? 모토무라 히로시의 3300일이 방영됩니다. 자, 그리고 22일. 일본 국민의 눈은 일제히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열린 모녀 살인사건 파기 환송심 법정에 쏠리게 돼요. 모든 관심이 어떻게 판결이 나나 또 무기징역일까? 아니면 사형일까? 이런 거에 관심이 집중되죠. 선거 공판이 진행된 오전 9시부터 법원 앞에 생방송을 실시한 일본 TV들이 판결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방청 신청자만 몇 명이었는 줄 알아요? 4,000명이 넘었어요. 이 법정을 시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청 시청자만 4,000명이 넘는 이례적인 재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재판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재판에 나설 때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목걸이에요. 이 목걸이인데 이 목걸이가 뭐냐면 이 목걸이에 대해서 또 남편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영상 함께 보시죠. 아, 저 목걸이야. 이 목걸이야.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오치츠키마스카. 그래서 약간 이 목걸이라면 좀 안정되시나요? 라고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남편은 そうですね. やっぱ裁判の前とか一回こう見に行って行ってきますとか言いながら 네, 약간 좀 안심이 돼요. 재판이 있기 전이나 그럴 때 항상 목걸이를 이렇게 만져요. 그리고 나 진짜 이 부분이 너무 이때끼마스라고 말한대요. 다녀올게요. 이 목걸이를 만지면 이게 아내의 반지거든요. 아내가 살아생전 꼈던 반지야. 맞습니다. 僕は 이마 この 이비아가 ですね 妻と 娘だと 思って 이 목걸이를 제 아내와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항상 둘한테 그냥 말을 건대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죽은 아내의 반지였어. 이 목걸이를 이렇게 남편이 만들어서 아내의 반지를 갖고 다니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만지는 거야. 다녀올게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야요이 유카 이러면서 자기 딸이라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이 목걸이를 만지면서 계속 말을 건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사형을 피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장이 원심인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순간 법원 앞에 있던 시민 수천 명, 수백 명이 으아! 하면서 박수를 쳤대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과 이 남편, 이 가족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는 일제히 피해자 가족인 이 모토무라 히로시에게 쏠립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올바른 판결을 내린 법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9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피해자의 권리를 비로소 인정받게 됐습니다. 라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아내와 딸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먼저 천국으로 떠난 아이와 아내의 무덤을 찾곤 합니다. 자, 그 무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마지막으로 남편의 힘들었었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마음을 담은 영상을 또 저와 함께 보시죠. 기도 교훈이었던가, 무력이가 닿아서요? 가라던 시간에 뵙던가, 욕과 가라나인데스けど, 아무튼 야이오 닥심이 잘할 것도 모르겠네. してやることもできなくて、ただぼう全部叩き尽くしてて、できた。당시의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무기력해져서였는지 허탈감 때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요이를 마음속에 품는 것도 못하고 그냥 야요이를 안고 안아주는 것도 못하고 그냥 서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또 야요이 모토시니 작심이 더 쉽겠다는 부분이세요. 분명 야요이도 제가 안아주길 바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픕니다. 야이と유카に会えなくなって自分が寂しくなってですね自分が 야요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외로워지고 死にたいと思う時がありました. 그래 정말 죽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自分にとって死ぬことが楽だったんですね、生きることより.
그때 저는 죽는 게 훨씬 편했어요. 살아가는 것보다. 저도 인간이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잖아요. 제가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야요이랑 둘이 유카짱이랑 이 풍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라고 이제 남편이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그 당시에는 더 편했다.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편했다. 너무 무기력했고 허탈했고 아내를 안아주는 것마저 하지 못했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면 이 풍경을 보면서 아내와 딸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남편은 말을 했어요. 자, 남편 모토무라 히로시상은 먼저 간 아내와 아이를 가슴에 묻은 채 평생을 살아가야겠죠. 과연 가해자의 사형이란 범죄자의 사형이란 법의 심판이 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정말 잘된 결과라고 좋은 결과라고 훌륭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겠죠. 좋은 결과다 훌륭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을 했던 범죄자들에게 그런 정당한 판결만이 그나마 살아남은 유족들에게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슬픈 제가 가족 얘기에 좀 약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묘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잘 보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쯤은 이 남편을 위해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주무시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 도쿄 K짱은 다음 주 금요일날 밤 12시에 기묘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야스미나사이.